초콜릿 마을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? 제일 1번이 네. 이제 그 이 산에 네. 고려산이라는 이 산에 네. 4월 달에 그 진달래 네. 군락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여기 뭐 수수, 밤 일반 이제 그 시골 그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수수를 가지고 뭐 체험도 하고 동화 뭐 이런 그 동화 구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먹고 뭐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좀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걸로 지금 같이 덜 노력해 가는 과정입니다. 네. 대표님께서 이 강화도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아, 대표 축제로 이 수수 축제가 꼭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올해가 4년 차인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좋고 기획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가뭄이 강화에 엄청 심했어요. 전국적으로 강화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뭄이 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보시는 이 수수밭에 작물을 처음에 심어졌던 게 아니라 뭐를 낼 수가 없었던 거지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체 작물로 이제 저 나주시에 계시는 분하고 어떤 이제 관에 계시는 분하고 원주시에서 이 구호 작물로 이 종자를 보내주신 거예요. 왜 이렇게 이제 수에나마 우리 구호 물품 주듯이.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 작물로 심었어요. 노는이 염불한다고. 그래갖고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그래 그냥 심어보자라고 근데 심으니까 이쁘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수수축제라는 걸 가지면서 다른 작물들은 이렇게 왜 만지고 뭐 막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. 해가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이제 군락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땅 농경지를 안 심는 땅에다가 심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는 이제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뭐 강우에도 강한 어떤 이제 그런 작물인데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 놓아서 축제라는 어떤 이제 수수축제라는 거를 이제 동네에 이제 그 마을에 상품으로 좀 관광상품으로 좀 한번 만들고자 해서 지금 4년차 같이들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뭐 강화에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서 이 고려산 진달래 축제하고 이 수수축제가 진달래 축제는 지금 11회째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됐는데 수축제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. 더 많이 좀 알려주시고 찾아주시고 1등을 해서라도 안 들키면 1등 하면 1등 한 사람이 최고인 어떤 이런 게 연태까지 긴 시간을 그래왔잖아요. 근데 그 과정에서 과정을 최선을 다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치가 좋았냐 나쁘냐 물론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말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래서 그 과정의 그 어려움, 뭐 또 이런 그 어려움이라는 건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? 뭐 요즘 세상에 뭐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뭐 국화리 이 마을에 뭐 에버랜드 버금가는 뭐 저 어디 디즈니랜드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가 아니야 또 사람들.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닌 작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도 중요한 건데 너무 결과치가 좋았냐 나빴냐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. 또 물론 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 왜 하냐 이런 거 왜 하냐 다른 거 있냐 그러니까 뭐 결과치가 지금 뭐 1회 2회 3회 때 하자면 수수축제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많이 와야 뭐 한 400명 500명 뭐 요 좌우인데 그러니까 뭐 오다 보면 뭐 몇천 명, 몇만 명 뭐 이러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 꼭 먼 곳은 아니더라도 설사 그곳에 갔는데 아니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를 가져가자라는 게 이제 생각인 거고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 옆으로 샜지만 그 어떤 결과치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만큼 재밌었냐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그 말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으면 결과가 결코 뭐 좋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으면 수수축제는 지금 혼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? 처음에는 이제 몇몇 분이서 했고요. 지금은 어떤 이제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명 근데 그 다음엔 20명 그래서 작년엔 그래도
마을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 부분이죠. 물론 뭐 아직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더 그래서 이제 그 축제 그러면은 뭐 어떤 딱 그 기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마을에서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 노는 모습이 즐거우면 그런 걸 보러 오는 게 실제 축제인데 우리는 축제 그러면 게스트 부르고 뭐 부르고 가수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재원이 그게 없다 보니까 예, 저희는 이제 그냥 올해 10명 그래서 하루는 마을 잔치를 해요. 돼지 잡고 그다음에 떡하고 밥하고 해가지고 그냥 다 공짜 그 주민들끼리 그리고 놀고 여기서 뭐 수수도 털어가지고 맨날 일상이지만 그걸 가지고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지게 여기가 옛날에 그 강화읍의 화력을 담당하는 마을이거든요. 지금 가스 뭐 연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나무 장작되는 시절에 지게로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지게로 갖다가 이제 지게 윷놀이라 그래가지고 지게로 윷놀이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시골 분들 목청 주워갖고 노래자랑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를 좀 하루는 그냥 외부인이 외래 객이 되는 입장이지. 이게 마을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거를 이렇게 보십시오. 이제 그거를 축제로 저희 마을은 이제 저희 이 수축제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. 주민들의 축제가 진짜 이 섬마을의 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주시는 거 있어서 저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. 와서 뭐라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...